카카오를 비판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는 여야는 다음 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거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카카오톡 같은 민간 서비스가 먹통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카카오를 질타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그런데 국회는 불과 2년 전 카카오 등 민간 데이터 센터의 사고를 국가 재난의 틀에서 대비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중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며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왜 이걸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법체계 정비를 이유로 들며 민생과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정부통신발전법은 민생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재난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이 법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생에 큰 혼란을 준 카카오 먹통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야는 뒤늦게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는 24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회에 불러 사고 원인 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 데이터 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에 대해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